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팔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팔아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이고 은행 불일치 아니냐. 청와대발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유독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3명 가운데 1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 유리 씨입니다. 저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국민분들이 좀 혼란이 오고 계시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입장이 어떠신지요? 아, 그리고 국토부에 고위공직자분들 중에서 자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분들이 자주택자분들이 오늘 좀 많다고 보고가 많이 났는데 김현미 장관 역시 2년 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가족에게 넘기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에게 이미 다주택 해소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20명 중 8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기재부 내 다주택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어쨌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 일단 조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는 어떨까?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중 17명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치됐습니다. 치솟은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과 충북 옥천, 경기도 가평에 주택 네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는 강남과 송파에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세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내가 투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집 있고 옥천도 지역에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오른 게 나는 손해보고 있다니까. 내가 집값을 올라서 득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살고 계속 지금 15년, 혹시... 20년을 사는데 거기 집값이 올라봤자 뭔 소용이 있어. 세금만 많이 내지. 계속 좀 안 하자.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도 서울 용산과 송파에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용산 아파트는 3년 새 6억 원 가까이, 잠실 아파트는 8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초선인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여수입니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최근에 다주택 처분 권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인터뷰 네. 다 해놨는데요. 다른데. 그러면은 지금 두 채 중에 한 채를 내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 좀 내놨습니다. 그 지금 처분 권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아파트는 일시적 네. 2주택이고 네네. 당연히 팔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불편한 거 아닙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원내 정당 중 다주택 의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 뭐 죄인가?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짜서 못 가지도록 해야지. 그냥 당신 이 집 팔아, 이거는 너무 거칠고 헌법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까지 다주택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 후보의 주택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 다주택 의원님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이따 가자고요. 여전히 민주당 의원 39명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강남 사랑. 비디수첩이 조사한 고위공직자 340명 중 135명은 강남 3구에 한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맞죠?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다주택자 딱지를 떼기 위해 줄줄이 집을 처분하면서도 강남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다. 근데 한 채를 강남에 가지고 있다? 불편하죠. 예, 그리고 네. 또 강남에 가장 잘 나가는 동네를 갖고 있는데 급등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팔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팔아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이고 은행 불일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설계를 잘못했던 당사자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미 정책 담당자로서 국토부 담당자는 정책의 신뢰를 잃었어요.